우리 부자일 회장이 그렇한 모의협회 우리 정만기 상금 부회장님 회장님들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수출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시점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니까 한편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 힘을 내시라고 또 격려도 해드리면서 도와드릴 일이 무엇인지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무역협회 역사를 보니까 이게 1946년 우리 광복한 바로 그 다음에 무역협회가 설립되었다고 하더라고요. 77년의 세월인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105명 무역인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때부터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 정말 선견지명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먹고 살 때는 무역 수출을 통해서 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수입 수출 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 성장하는데 큰 교도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무역협회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늘 배웠던 게 수출 입국이었습니다. 수출 입국 아마 그 키치 프레이즈가 결코 실제하고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부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수출이 많이 어려워진 통계 수치들은 잘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수입이 줄고 또 수출도 줄고 하면서 무역 수지가 4월달 수출 동향을 보니까 2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글로벌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이 많이 된다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이 효자 품목인 반도체 산업의 부진에 따른 것이 아주 결정적인 요인인 것 같은데 이와 같은 그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그 갈등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회복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나마 반도체의 부진폭을 자동차 또 선박 이런 데서 상당 부분 메꿔주고 있고 적자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 한편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흐름을 잘 이어간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시그널이라고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반도체만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 수출에 의존할 때 많은 우려들을 했습니다. 이 단일 품목에 의존하는 것이 매우 리스크가 크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지적에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 또한 우리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의 부족에 기인했다 하는 냉정한 평가에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만 어찌 보면 이 시점에 우리가 새로운 첨단 산업으로 신기술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든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바이오, 뭐 전기차 지금 세계상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경제점검, 민생경제대책회의를 대통령께서 직접 시회에 주재하시면서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말씀이셨고 그다음에 또 자동차에 대해서도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그런 대책회의를 열게 될 것입니다. 뭐니뭐니 그래도 경제가 써야 되고 경제사는 그 중심에는 수출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전혀 한 톨의 흔들림도 없이 앞으로 향해 나아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옆에 지금 강승기 외래주식회사 대표가 계신데 디지털 헬스케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젊은 청년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를 이끌고 갔는데 젊은 일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굴될 수 있도록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저보다 잘생겨서 그게 좀 다르긴 합니다만 열심히 이런 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그리사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 자금 압박 고통도 있고 또 고금리 문제도 있고 세일상 혜택 문제도 있고 하는 그리고 뭐 납부 기한을 좀 연장해 달라는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습니다. 좀 전에 부자회 회장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중 상당 부분은 이미 조치하고 해결해 놓고 있고요. 어떤 건 조치를 해 놓았는데 좀 시행시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직도 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더 많이 있긴 합니다만 하나하나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경제 기반이 특히 첨단 산업을 중심해서 미국과 사이의 기술 동맹, 과학 기술 동맹이 맺어졌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걸 포지티브한 입장에서 보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한일 관계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곧 이제 기시다 일본 총리도 그날 방문할 예정입니다만 이것이 단순하게 과거사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경제 문제를 통해서 양국이 다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염원이 달려있는 것이다. 그 담겨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선 현장에서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수출을 더 높이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수출을 더 높이면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의 흑자전환 수출 전개에 큰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위 의장님께서도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 계신데 그 외에도 우리 산자위 간사님은 한무경 의원님 모든 정책을 청구하신 여의도 연구원의 박선생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국민의힘 박민구 의원님 정무위원회 맡아 계신 속대 의원님도 계시고 특히 우리 부자의 대장이 4천 만점 됩니다. 이끌어 발견합니다. 우리 처음 뵀습니다. 우리 핵심 그 4천이 계시니까 채널을 통해서 섰던하시면 충분한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한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무역이 바로 국력이고 무역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더 큰 활약을 열심히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의 인사 말씀입니다. 네, 박대출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무역협회 대장단 여러분 만나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구자열 회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기현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최근의 수출 감소와 무역 적자는 참으로 쓰라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만 보더라도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계신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대내외 무역 환경이 참으로 어렵고 또 미중 패권 경쟁은 나날이 심화되고 또 자국 우선주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 문제도 산업계의 중차대한 도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1호 영업 사원을 자처하시면서 올해 초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 수출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빈 방문 기간 중에 활발한 세일즈 활동, 세일즈 외교를 펼치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이 수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범정부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매달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도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드리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등 주력 상품,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 콘텐츠, 원전 같은 수출 유망 산업을 지원하고 무역 통상 환경 변화라는 거센 파도가 우리 기업들의 힘 몰아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파제를 구축하는 일에 국민의힘이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수출 보고기라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준비해 주신 무역협회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께